불멸의 그 종교 건축을 찾아서 20세기 최고의 건축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르 코르뷔제가 설계한 롱샹 성당을 꼽습니다. 자, 롱샹 성당을 보게 되면, 아, 건축이 예술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그 국내의 예술인들이 시인이라든지 혹은 뭐 소설가라든지 롱샹 성당을 보고는 그야말로 천재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르 코르뷔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멸의 건축을 찾아서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이런 그 불멸의 건축이 나오기까지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꾸뚜리의 신부와 성미술 운동이라는 커다란 타이틀에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 오늘 주제는 일부는 성미술 운동, 아르사크레 운동에 의해서 추진된 건축 프로젝트가 뭐 크게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가 르 코르뷔제가 설계한 롱샹 성당과 라투레 수도원이고요. 하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아시 성당입니다. 몽블랑의 그 맞은편에 있는 아주 그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뭐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시 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티스가 설계한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30평도 채안 되는 그 작은 그 로자리오 채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 가게 되면 그 하이데커의 오두막을 제가 이제 코로나가 그 발생하기 바로 전에 2019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왜 건축가들이 하이데거의 오두막을 찾을까? 그 해발 1000m가 넘는 아주 그 험준한 산을 넘어서 이그 오두막을 다녀온 이유, 그 하이데거 이론에 의해서 많은 건축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 영향을 받은 건축가 중에서 한 사람이 여기 써 있는 피터 줌토르라는 건축가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왔었고요. 그리고 화성에 있는 그 성당에 그 자그마한 프로젝트를 뭐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피터 줌터의 클라우스 브라더즈 채플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 채플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이데거의 이론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 가서는 그 사실 피렌체를 다룰 때 마지막 부분에 그 원고에 이렇게 그 끝부분에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루질 못했습니다. 피렌체를 가셨을 때 피렌체 인근에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갈루처 체트로사. 체트로사라는 뜻은 이탈리아 말로 봉쇄라는 뜻인데요. 그 갈루처 봉쇄 수도원. 이 갈루체 봉쇄 수도원에 코르뷔제가 20살 무렵에 이곳을 방문한 다음에 건축가가 되겠다고 확신을 했던, 그리고 그곳에 담긴 개념으로 그 위대한 건축을 낳게 한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코르뷔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갈루체 수도원을 꼭 들리게 되는데요. 이 수도원을 소개하면서 그 개념이 현대 건축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코르뷔제가 설계한 위니테 다비다 시옹과 연계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시간 동안 다 끝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면 중요한 그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부로 오늘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부 건축 열전 해갖고 꾸뚜기의 신부와 성미술 운동 이렇게 그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술사에서 보면 그야말로 서양 미술사는 그 종교 미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반 50% 이상의 주제가 다 성화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그 역사적으로 평가되는 미술사에 등장하는 화가들이 대부분 다그 성모자상이라든지 또그 성서에 나오는 내용을 갖고 그림을 그렸죠. 뿐만 아니라 서양 건축의 역사도 종교 건축의 역사라 할 정도로 성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 1800년대 이후에
종교 예술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근대 미술을 보게 되면 마네, 모네, 세잔 할 것 없이 종교화를 더 이상 그리지를 않습니다. 사과를 그리고 자연을 그리고 카페 풍경을 그리지 더 이상 그 성서에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제를 택하지도 않죠. 그리고 건축가들도 종교 건축물을 통해서 이름을 내질 못합니다. 이러한 그 당시에 1900년대를 전후한 그 시기에 종교 예술의 타락을 한탄한 그 신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마리 알란 꾸뚜리의 신부입니다. 위대한 그 수도사이자 위대한 클라이터죠. 좋은 건축을 탄생케 한 꾸뚜리의 신부가 없었다고 한다면 롱샹 성당도 없을 거고 그리고 라뚜레 수도원도 태어나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이 꾸뚜리의 신부 꼬르비제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건축가입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이 강하고 타협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뚜리가 나이가 10살 아랜데 그 꾸뚜리의 신부가 죽었을 때 먼저 죽었을 때 통탄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 알랑 꾸뚜리의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 알랑 꾸뚜리를 이제 위키피아에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게 되면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 1897년도에 태어나서 1954년도에 죽습니다. 1887년도에 르 꼬르비제가 태어났으니까 정확하게 꼬르비제보다도 10년 후에 태어납니다. 꼬르비제가 1965년도에 죽습니다만 마리 알랑 꾸뚜리에는 1954년도에 사망하죠. 그런데 르 꼬르비제 후기 작품의 걸작인 롱샹교회가 195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꾸뚜리의 신부는 롱샹성당을 보질 못하고 죽죠. 자, 이 마리 알랑 꾸뚜리의 그 생애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그 원고에 취약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원래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징집이 되면서 미술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늦은 나이에 미술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죠. 자, 이 미술대학을 다닐 때 모리스 등이라는 화가를 만납니다. 모리스 등이의 지도를 받으면서 종교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을 갖게 되죠. 자, 그 파리의 그 미술대학에 그 모리스 드니가 연구실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연구실 이름이 아르사크레 아틀리에입니다. 아르사크레는 그 성미술이라는 이런 세이크리트 아트, 영어로 얘기하면 성스러운 예술이라는 이런 뜻이죠. 자, 이 모리스 드니가 이끄는 아르사크레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알랑 꾸뚜리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제작하는 법, 또 종교 미술을 이렇게 작품화시키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식을 갖는데 이때 1920년대 초반 파리 근교에서 중요한 종교 건축 프로젝트가 시행이 됩니다. 그 성당이 르 랑시 성당인데요. 리 르 랑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모리스 드니가 이제 의뢰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그 르 랑시 성당의 작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르 랑시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리스 드니입니다. 아마 우리가 서양 미술사를 보면 20세기 초반에 모리스 등이라는 화가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법 이름 있는 그 화가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꾸뚜리에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부가 아니죠. 자, 이 모리스 등이와 꾸뚜리에의 그 관계가
그 르랑시 성당에 나타나는데요. 이제 르랑시 성당을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파리는 지하철이 14호선까지 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네트워킹이 잘 된, 그래서 프랑스를 파리를 여행하다 보면 굳이 뭐 이렇게 그 많이 걷지 않더라도 모든 그 장소가 지하철로 연결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외부로 나가는 그 광역철도를 RER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인천 가는 혹은 수원 가는 이런 지하철들이 있죠. 그런 RER 그 지선이 지금 이 그 2선, RER 2선을 보게 되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생나자리역, 모네가 그림을 그렸던 생나자리역이 시발점입니다. 2선은 중간에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노선 중에서 짧은 노선 중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르랑시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생나자리역에서 다섯 번째 정거장이죠. 기차를 타게 되면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긴 거리는 아니죠.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파리를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 르랑시라는 마을을 한번 가보실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르랑시로 가보게 됩니다. 자, 여기 르랑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 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역 플랫폼을 나오자마자 멀리 한 그 1km가 채 안 됩니다만 직선 그 대로에 끝에 멀리 고딕 첨탑이 보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죠. 그러니까 찾기도 되게 쉽습니다. 일직선으로 고딕 첨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첨탑은 회색입니다. 쭉 이 거리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상한 그 고딕 건축을 만납니다. 아, 이걸 보러 이곳에 왔나 할 정도로 실망감에 빠집니다. 앞에도 광장도 없습니다. 보통 성당하면 성당 앞에 오픈 스페이스가 있어서 뭔가 그 앞에 이렇게 그 성모상도 서 있고 이래야지 고딕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이 성당의 재료가 석조가 아닙니다. 웅장함도 없어요. 재료는 콘크리트입니다. 인류 최초로 돌로 세워진 성당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세워진 성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자, 실망감에 젖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이 다가옵니다. 완전한 반전을 이루죠. 완전한 그 반전을 이루는데요. 자, 저 문 열고, 그러니까 문 열다기보다는 이곳은 낮에는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내부를 들어가 봅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사방이 전부 다 유리입니다. 고딕 성당은 이 구조체와 그 사이에 첨두화체에 의해서 거기서 스테인드 글라스에 의해서 화려한 빛이 들어오는데, 자, 이 성당은 사면 전체가 다 유리입니다. 화려한 빛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 건물의 구조는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 자, 여기를 보면 여기에 높이가 12m 기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둥에 굵기도 그다지 굵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지붕을, 이 가느다란 지붕이 견디고 있을까? 라는 그런 그, 저, 감동에 빠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근대 건축입니다. 더 이상 벽이 하중을 담당하지 않고 기둥이 구조를 담당하는 시대에 새로운 형식의 이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굳이 전기가 없더라도 낮에 밝은 분위기 속에서 책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곳에 가시면 끊임없이 이제 음악이 그 흘러나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갔을 때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가 흘러나올 때 제가 아는 뭐 성경의 음악이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아주 감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이 제단으로 갈수록 푸른색을 띠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는 약간 붉은 빛을 띠다가 제단으로 갈수록 푸른 빛을 띠죠. 이 고딕 성당에 제단 쪽에 푸른 빛을 띠는 이유는 전에 한번 생드리 수도원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푸른색이라는 것은 바로 성모를 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고요. 자, 이 성당이 바로 그 20세기 현대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성당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이 세워진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때 파리 외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그 전투 이름이 마른 전투입니다. 1차 세계대전사 전쟁의 역사에서 보면 파리 외곽의 마른 강에서 치러졌던 전투가 커다란 어떤 승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성당이 그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에 이곳의 신부는 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감히 돌로를 쌓아서 지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질 못했습니다. 자, 이때 이 콘크리트 전문가인 르 코르비제에게 콘크리트의 원리를 알려준 건축가를 찾아가서 이 건물을 갖다가 완성을 하게 되죠. 자, 이 그 성당을 보게 되면 자, 그 이 중간중간에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작업이 바로 이제 모리스 드니가 작업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60cm, 60cm 크기의 이 블록과 같은 그 모듈화된 그 콘크리트에 유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이곳 그 르랑시라는 마을을 한번 가셔서 이 성당을 보고 오시면 아, 이게 현대 건축이라는 게 콘크리트가 가져다 준 혁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그 쉽게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교 건축에 대한 경험을 한 그 마리알란 꾸뚜리의 신부가 갑자기 책을 몇 권 읽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폴 클로델이 쓴 고독한자의 명상이라는 1916년도에 나온 이 책을 읽습니다. 근데 여기 폴 클로델은 누구냐면 로댕의 연인이었던 무슨 클로델이죠? 까미요. 그렇죠. 까미 클로델의 오빠입니다. 오빠가 유명한 그 소설가죠. 자, 이 고독한자의 명상이라는 책을 읽고 야, 영적인 세계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권의 책이 바로 레옹 블로와의 책입니다. 자,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속세를 떠나서 수도사가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대 후반에 이제 그 속세에서 활동을 접고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변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아미앵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도원에 대한 명칭이 우리가 로마네스크 시대의 수도원을 보게 되면 에비라는 말을 썼었죠. ABBEY. 주로 이제 프랑스의 그 시토의 수도원에는 거의 다 ABBE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뭐 수도원이라는 명칭이 모나스토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만. 근데 수도원 명칭에 코벤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곳은 수도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 수도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따가 그 라뚜레 수도원이 나올 텐데요. 라뚜레 수도원의 공식 명칭도 코벤트 라뚜레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행을 하시다가 코벤트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아, 이곳은 과거에 수도생들을 양성했던 교육기관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당시에 수도생이 되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수도원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수도원 학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 학교에 들어갔던 그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학생이 나중에 꾸뚜리의 신부가 되는 그 마리알란 꾸뚜리입니다. 하얀 이런 그 수도사 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 수도회는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자, 이 수도회에서 그 학생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까 수도원 곳곳에 본인이 저와 같은 제단화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때 그 수도원장이 마리알란 꾸뚜리한테 묻습니다. 너 이렇게 미술을 좋아하는데 화가로서 성장해도 될 것 같다 했더니 꾸뚜리의 신부가 꾸뚜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종교 미술은 썩었습니다. 퇴보했습니다. 라고 아주 야멸차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미 꾸뚜리의 머릿속에는 현대 미술을 이 타락에서 구해야 됐다는 그런 사명함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 그 같이 동숙했던 그 수도사들 가운데 두 사람을 주목을 해봅니다. 한 사람은 마리 알란 꾸뚜리죠. 알란이라고 써 있죠. 또 하나는 위에 있는 내감입니다. 요 두 사람이 수도원 7년 과정의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신부가 돼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합니다. 이제 우리가 타락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대 미술을 그 교회와 결합시키자. 이런 사명감에 서로 그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936년도에 하나의 모임을 결성하는데 그 모임은 라르 사크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은 정관사고요. 아트는 저 예술이고 사크레는 세크리트, 성미술 운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당시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1910년대, 20년대의 이 모든 회합은, 모임은 서로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면 반드시 자신들의 그룹을, 노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잡지의 명칭도 역시 라르 사크레 지입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이 현대 미술에 나아갈, 현대 교회가 나아갈 좌표에 대해서 비평 형식의 글을 실게 됩니다. 이 글이 모아서 이제 그 책이 나와 있는데요. 자, 라르 사크레 이제 요게 그 3호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앞에 성화가 나와 있고 잡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속적으로 격월관으로 잡지가 발행이 되는데 나중에 그 1940년대 후반 50년대가 되면 저와 같이 라르 사크레 표지에 마리알란 꾸뚜리의 신부의 모습도 보이고 1955년도에는 롱샹 성당이 여기에 실립니다. 이 얘기는 롱샹 성당은 아르사크레 성미술운동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이따가 후반부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아르사크레는 1936년도에 결성이 돼서 이제 의욕적으로 잡지를 만들어내고 이론을 설파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론만 갖고 안 되죠.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각적으로 그 결과물을 내보여야 되죠.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하나 정해서 그 곳에다가 질 높은 현대미술과 결합시키는 이러한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몽블랑 앞에 있는 그 아시라는 성당을 갖다가 타켓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아시 성당을 추진을 하게 될 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프랑스 전역이 전쟁터로 바뀝니다. 자,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마리 알란 꾸뚜리에도 미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아시 성당이 완공이 되고 아시 성당이 완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티스 성당으로 불리는 방세에 있는 그 로자리오 체플이 완성이 되고 55년도에 롱샹 성당, 59년도에 60년도에 그 라뚜레 수도원 이렇게 그 추진이 됩니다. 이제 그 결과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노틀담드 뚜르 그레이스 플레트 아시라는 그 아시 성당. 아마 몽블랑을 대부분 한 번씩 다 여행을 하시는데 이곳을 들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들리시면 그 몽블랑 가는 곳, 이제 제네바에서 몽블랑 쪽으로 가다 보면 몽블랑 도착하기 전에 그 언덕에 이 그 성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곳에서 하루 이렇게 머물다 오시면 그 앞에 펼쳐진 그 몽블랑의 하얀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대자연을 그 만끽하면서 종교예술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가급적이면 오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요 말씀은 이따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이 아시 성당, 근데 이 마을은 그 왜 저 성당이 들어서게 되느냐면 그 대부분 성당은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910년대, 20년대가 되면 결핵이 창궐합니다. 곳곳에 결핵을 치료하는 그런 요양병원이 세워지죠. 근데 그 요양병원은 도심에서 벗어난 아주 산골에 고립된 곳에 세워지게 되죠. 역시 이곳에도 그러한 요양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양 안에 있는,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은총의 교회, 아시성당이 이곳에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 위치를 보게 되면 그 제네베가 있고 요 밑에 그로노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몽블랑의 그 줄령들이 있는데 몽블랑 바로 앞에 그 아시성당, 아시마을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 제네바에서 그 저 직접 그 렌트카로 이렇게 그 자동차로 저 이동을 하면 1시간 20분,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이 설산이 펼쳐져 있는 그 중간에 언덕에 성당이 위치하는데요. 자, 이 성당의 이제 모습입니다. 여름철에 가도 저렇게 설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건축적으로 보면 그다지 이렇게 뚜렷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종탑이 하나 있고 삼각 지붕을 이렇게 한 형태에서 전면에 돌로 이렇게 기둥이 나열되어 있는 이 성당이죠. 근데 이 성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것은, 자, 이 성당입니다. 그 꾸뚜레 신부의 목적은 그 1800년대 이후에 모든 화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화가들이 더 이상 종교 건축에 대해서, 종교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한탄한 나머지 이 성당을 설계하면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한테 이곳에 그 성미술을 의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900년도, 1910년대 그 당시에 주목을 받던 화가들이 바로 마티스, 그 다음에 샤갈,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 성당을 우리가 분석을 해봅니다. 자, 이 성당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벽면에 벽화가 그래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페르낭 레제의 작품입니다. 페르낭 레제는 피카소 이후에 입체파의 어떤 그런 새로운 유형을 개발한 사람이죠. 자, 내부로 들어가면 모든 내부의 구성 요소가 전부 다 예술가들의 작품입니다. 자, 어떤 작품이냐면 저 그 제단 양쪽에 저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요게 마티스의 벽화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지금 잘 그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요 벽화는 피에르 보나르의 작품입니다. 보나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제단 부분을 가면 제단 부분의 앞에 제르맹 리시에라는 당시 그 1920년대 그 가장 유명했던 프랑스의 여류 조각가
제르맹 리시에의 그 십자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작품들로 이루어지면서 이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타임지가 바로 아시 성당에 대한 기사를 싣습니다. 자, 이 타임지 후반부에 가면 정치 얘기라든지 사회 얘기에서 벗어나서 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에 관련된 기사가 실리는데요. 그때 예술에 대한 그 기사가 바로 아시 성당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그 성당에 관련된 기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대중적인 잡지였던 라이프지에도 역시 실리게 되는데요. 이제 라이프지에 실린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에 famous modern artist, decorate, chapel.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유명한 그 예술가들이 저 장식 미술을 담당한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고 마리알란 꽃두리에가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자, 이 성당. 자, 이 성당에 이제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 양쪽 그 창문에 그 들어가게 되는데요. 양쪽 창문에 들어가는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들도 전부 다 당시에 프랑스에서 권위 있는 그러한 예술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이 그 아일 부분에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 제단 부분 할 것 없이 미술관에 와서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이러한 그 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이제 그 아시 성당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요 안내문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 안내문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저 작업은 누가 했는지, 십자가상은 누가 했는지, 또 여기 제단화 벽화는 누가 그렸는지, 입구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누가 했는지, 또 여기에 있는 조각상은 누가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빡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기에 MA 꽃두리에라고 되어 있죠. 또 위에 되어 있습니다. 마리알란 꽃두리에도 본인이 스테인드 글라스 두 개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알란 꾸뚜리의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큐비즘 화가들처럼 이제 인체의 모습이 파괴적인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래에 보게 되면 여기에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사인에 보게 되면 꾸뚜리라고 되어 있죠. 자, 꾸뚜리에는, 신부이면서 예술가로 활동을 하면서 아시 성당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또 디자인을 하게 되죠. 자, 꾸뚜리의 작품이고요.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양쪽에 제단 옆에 두 개의 벽화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코너에 있는 마티스의 그 저 벽화죠. 이런 그 저 벽화는 성인의 벽화는 나중에 그 방세에 있는 그 로자리오 채플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성수대가 있는 그 부분에 그 알코브처럼 이렇게 룸이 하나 있는데요. 요 룸은 그 샤갈이 그 담당을 하게 됩니다. 샤갈이 담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이 성당에서 작품의 어떤 그런 특질이 명료하게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입구에 요 그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전부 다 루오가 그 작업을 합니다. 한 7, 8년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루오전을 했을 때 아주 그 검은 그 저 선묘가 강한 루오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아주 루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베로니크라는 작품이 원래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캠퍼스에 직접 꾸뚜리에가 부탁을 해서 그 그림으로 표현된 그 내용 그대로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요 룸은 아주 그 깜깜한 그 방으로 이렇게 그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 가실 때 오후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는 서쪽이죠. 그래서 오후에 서쪽에서 빛이 들어올 때 이 유리창에 빛들이 들어옵니다. 그 강렬한 빛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화려한 색이 만나갖고 이 누오가 그린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이 빛과 색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 바로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베로니카라는 작품이 있는 곳이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이런 그 루의 작품들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종교적인 엄숙성 그리고도 예수의 고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입구에 그런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보면 요 루의 작품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페르낭 레제의 작품들이 있죠. 자, 이 그 건물이 이제 성공을 그 아르사크라 운동의 취지에 맞게끔 이게 달성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이 성당이 이제 그 저 추진이 됐을 때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조각을 자크리시스라는 그 조각가한테 이제 맡기게 되는데. 그때 꾸뚜레 신부가 이제 그 성당의 그 조각을 립시스한테 맡기고자 했을 때 립시스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인 줄 알면서 왜 조각을 맡기십니까? 했더니 꾸뚜레가 유대인인지 카톨릭 신자인지 무신론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술성입니다. 요 말을 나중에 르꼬르비제한테 똑같이 합니다. 위대한 예술품이 중요한 거지 종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었던 립시스가 그 조각을 받아들이죠. 그런 만큼 꾸뚜레 신부는 대단히 개혁적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문제가 된 게 이제 바로 제단인데요. 자, 이 제단을 봅니다. 제단에 여기에 이제 벽화가 들어가는데 이 벽화가 아니라 거대한 타피스트리입니다. 자, 이 자리는 바로 성화가 저렇게 들어갔던 부분들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이제 과거에 이제 종교 건축들은 그, 저, 우리가 반 튀어나온 부분을 엡스라고 하고, 엡스 상부에 전개된 그 벽화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해서 대부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라든지 성인들이 들어가는데 그 표현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겁니다. 너무나 그로테스크하고 표현주의적이죠. 자, 일종의 반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너무나 파격적이죠.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이 그 타피스트리 벽화가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조각입니다. 자, 이 조각을 보면 저 장 리르샤라는 그 당시에 타피스트리로 파리 화단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자, 요 그 제단의 조각상이 있는데 이 제르맹 리시에라는 사람의 조각 요걸 보면요. 요게 자, 지금 보게 되면 저 요 조각인데요. 요 조각이 그 바티칸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모습을 저처럼 흉측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자, 지금 제르맹 리시에입니다. 이 제르맹 리시에는 그 여성 자코메티라 할 정도로 굉장히 여기 있는 조각을 보면 자코메티처럼 실존주의적인 뼈대만 앙상한 이러한 조각을 해서 상당히 그, 이, 당시에 파리 화단에서 주목을 받던 그 조각가인데요. 이 제르맹 리시에가 조각한 이 십자가상을 보면 얼굴이 뭉개져 있습니다. 이게 성상 모독으로 일단 고발이 돼서 이 십자가상을 설치하고 2, 3일 후에 이 십자가상이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돼서 20년 동안 이 아시 성당 지하에 있는 지하 예배당 크립트에 그 보관이 돼요. 20년 후에 환생이 됩니다. 자, 제르맹 리시에 이 그 조각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을 줬느냐. 대부분 십자가상은 이와 같은 성스러운 모습을 지녔는데 제르맹 리시에의 조각은 너무나 파격적이라는 얘기죠. 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 기사화돼서 그 당시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20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죠.
귀양살이를 하고 다시 복권이 된 게 언제냐? 바로 1970년입니다. 자, 복권이 됐을 때 엄청난 찬사를 보냅니다. 야, 당대 최고의 예술성을 가진 십자가상이다. 그런 이유는 바로 1965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예술에, 종교 예술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더 자유로워지고 확산되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을 아조르 라멘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건축도 자유로워집니다. 과거에는 전례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성당들이 계획이 됐었는데 이제 자율성을 갖고 독자성을 갖고 이제 추진이 되죠. 자, 이 꾸뚜레 신부가 이 아시 성당을 완공시킨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20세기에 와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직결이 됐습니다. 마티스, 샤갈, 모나르, 루오 할 것 없이 열렬히 종교미술의 그 회복을 위해서 공헌을 했죠. 그런데 꾸뚜레 신부는 물음표를 달죠. 자, 그러면서 기사를 하나 씁니다. 자기가 그 창간한 아르사크르의 글을 씻습니다. 글의 제목은 아시성당의 교훈입니다. 아시성당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가? 라고 이렇게 글을 쭉 씁니다. 쓰면서 이 글 속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아시성당은 걸작이 아니다. 메스터피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집결되어 있지만 걸작이 아니다.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 너무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개성이 넘치는 작가들이 작품을 이렇게 한 공간에 놓이면서 원래 추진했던 성스러운 예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자,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In spite of outstanding work. 정말 뛰어난 작품들로 그 공간이 장식이 됐지만 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아시 성당은 오늘날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근대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미술관처럼 그 창문마다 재단에 다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꾸뚜레 신부에게는 종교적 성스러움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그런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을 만약에 가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오후 한 2시, 3시 정도에 이곳에 성당을 보시고 그리고 이 성당에서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연주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회의 음악 연주회의 이 그 음이 굉장히 그 공간의 울림이 대단히 뛰어나게 돼 있어요. 목조로 돼 있기 때문에 천장이.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하루 1박하고 떠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당 프로젝트로 갑니다. 꾸뚜레 신부는 일단 1차 아시 성당은 실패작이었었다. 이렇게 간주를 한 거죠. 자, 여기 이제 프랑스 남부를 우리가 꼬다지르 해안이라고 부르죠. 감청색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니스에서 밑으로는 깐느, 밑으로는 또 마르세유, 그리고 위로는 모나코까지 이어지는 이 감청색 해안은 너무나 온화하고 그 풍광이 좋기 때문에 특히 날씨가 안 좋은 영국 사람들이 이곳을 휴양지로 엄청나게 그 택했습니다. 모나코 주변에 가면 여기 깻마르땡 해안이라고 있죠. 여기에 바로 르꼬르비제의 별장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요 니스에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유명한 생폴드방사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 있고 이곳에 유명한 매그 파운데이션 미술관이 있죠. 그래서 생폴드방사를 아주 이제 그 많이 갑니다. 그 생폴드방사에서 조금 더 안으로 가면 방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 방세에 가면 이 방세라는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30평 조금 넘는 요 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이 아르사크레 운동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당으로 가봅니다. 자, 이 성당을 보게 되면 외관은 매우 단순하죠. 이 성당을 갖다가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화가인 앙리 마티스입니다. 자, 화가인 앙리 마티스는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죽기 몇 년 전에 이 성당을 자크 마리 수녀로부터 의뢰를 받게 되죠. 자, 이 자크 마리가 누구냐? 자, 이 그 로자리오 채플. 근데 그 제가 3년 전에 이제 다시 한번 들렸을 때는 옆에 있는 건물을 구입을 해서 엄청나게 규모를 확대했더라고요. 그 옛맛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작은 교회, 그야말로 그 자크 마리가 있었던 그 작은 경당의 분위기가 조금 사라졌습니다만, 이 성당의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흑백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흑백 사진의 주인공,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화가 마티스와 자크 마리 수녀입니다. 두 사람의 그 관계는 뭐 미술사에도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말년에 그 마티스를 보살펴준 간호사였던 모니크 브로조아가 나중에 수녀가 돼서 그 마티스를 찾아와서 성당을 내부에 장식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지어진 건물이죠. 자, 그 리옹에서 그림을 그리던 그 마티스가 암에 걸립니다. 자, 갑자기 그 이른 넘어 암이 찾아오자 마티스는 의사한테 애원합니다. 3년만 더 살게 해달라. 내 작품을 그 완성하고 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공기 좋은 곳으로 가라 해서 바로 니스 인근으로 가게 되죠. 자, 니스 인근의 호텔에 머물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폭격이 이루어지자 방스라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 이 모니크 브로조아가 이제 그 야간에 간병을 합니다. 간병을 하면서 이 마티스는 이 모니크 브로조아를 그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작품으로 남기게 되죠. 그리고 이 탈장이 생겨서 이제 걷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로 커다란 막대기에다가 분필 같은 걸 매달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선묘에 의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색종의 오리기로 이렇게 그림을 변환을 시키는 그 과정에 모니크 브로조아가 있었던 겁니다. 자, 모니크 브로조아가 1944년도에 이제 그 떠납니다. 더 이상 간병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모니크 브로조아가 헛간처럼 쓰여졌던 그 경당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 선생님께서 벽화를 장식품을 해달라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됩니다. 자, 이때 도미니크 수도의 신부 마리알랑 꾸뚜리에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마리알랑 꾸뚜리에가 마티스한테 르꼬르비제에게 건축을 의뢰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티스가 한참 생각한 다음에 거절을 합니다. 마티스도 건축계의 거장이고 본인도 이 미술계의 거장이라고 본인은 판단한 거죠. 두 개성이 강한 예술가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를 거부를 하고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경당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제 건물의 형태는 아주 단순하죠. 자, 내부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생명의 나무라는 저런 그 종유리기 기법에 의한 그 그림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제작이 돼서 이제 이곳이 마감이 되는데요.
오후에 이그 서쪽에서 들어오는 이 빛이 내부를 환상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촛대라든지 혹은 벽에 있는 그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티스에 의해서 본인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저와 같은 그 상부의 벽화도 역시 마티스가 제작이 됩니다. 마티스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성인의 얼굴을 묘사할 수 있느냐 해서 저와 같이 얼굴, 코, 입을 갖다가 그리지 않고 그 추상화시키죠. 자, 그리고 이 성당은 너무나 작아서 반드시 성당이면 그 14처가 그려지게 되는데 조형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한 벽면에다가 14개의 예수의 고난을 그 표현한 14처의 그림이 저와 같이 벽면에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성당이 완성이 되면서, 자, 마리알랑 구트리에는 이 성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면서, 이 성당에 대한 내부의 어떤 예술성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저캠 마르땅에 오두막을 짓고, 4평 오두막을 짓고, 그 여름에 피서를 왔던 르 코르비제가 방세의 마티스의 성당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뭐, 거리상으로는 그다지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 방스 성당을 보러 코르비제가 이 방스 성당을 찾게 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설계한 방세 체포를 며칠 전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에 기쁨과 청명한 원기가 담겨 있어 자신도 모르게 숭고함에 기쁨에 빠집니다. 당신의 작업은 나에게 용기와 자극을 주었습니다. 종교 건축에 대한 나의 사고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작은 체포는 정말 대단한 기념물입니다. 다시 한번 삶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꼬르비제는 마티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꼬르비제는 피카소를 좋아했습니다. 입체파라든지 기하학적 추상화를 좋아했는데 마티스는 굉장히 거칠고 표현주의적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마티스에 대해서 거부감이 너무나 강했는데 이 성당에 와서 이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고서 너무나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용을 마티스한테 편지로 보냅니다. 사실은 마티스가 꼬르비제의 건축을 거부를 했음에도. 자, 그런데 훗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때 마티스 성당에서 봤던 그 추상화된 생명의 나무의 어떤 이미지들이 롱샹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당이 완공된 다음에 또 마리알랑 꾸뜨리에는 자기가 참가한 아르사클의 그 글을 씻습니다. 자, 여기에 더 그레이트맨, 더 그레이트 웍스. 자, 마티스, 위대한 사람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위대한 작품이다. 이제 그 여기서 마리알랑 꾸뜨리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시 성당에서 수많은 예술가를 모아놓고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당대 가장 위대한 예술가 한 사람한테 이 공간을 맡겨서 작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내는데 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앙 꾸테레가 이제 방세에서 어느 정도 그 아르사클의 건축 운동의 그 노선을 확립을 하게 되죠. 자, 1953년입니다. 이곳은 자, 이 알자스 지방 꼴마르가 있고 그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가 있는 이 알자스 지방에서 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더 가면 거기에 높이 한 120m 되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롱샹의 이 봉우리인데요. 이 롱샹 봉우리 정상에 1955년도에 건물이 하나 성장입니다.
이 성당의 이름은 바로 오늘날 현대 건축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일컬어지는 롱샹 성당이죠. 안또다다우가 1964년도에 그 서점에서 건축책을 발견합니다. 그 건축책의 그 주인공이 르꼬르비제라는 것을 알고 그 책에 나온 도면들을 전부 다 스케치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프랑스에 가서 이 건물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헬싱기를 거쳐서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것이 어디냐? 바로 롱샹 성당입니다. 기차를 타고 롱샹 성당에 올라와서 이 건물을 보고 내부에 들어가서 빛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안또다다우한테 빛이라는 요소가 건축의 생명이라는 그러한 그 저 커다란 개념을 심어주게 되죠. 야, 이 성당을 가보게 됩니다. 자, 이 롱샹 마을입니다. 롱샹은 그냥 그 작은 도로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구가 한 3만도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작은 마을이 1800년대 중반에는 이곳이 엄청난 그 천여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그 생활했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석탄이 생산됐습니다. 근데 탄광에서 수많은 그 석탄을 채굴하다가 이 탄광이 1950년대에 채굴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노동자들이 떠나게 되죠. 불과 이 잊혀진 마을로 이렇게 이제 이 마을은 이렇게 있다가 이곳에 성당 하나가 세워지면서 하얀 성당 하나가 세워지면서 이곳이 세계적인 가장 중요한 장소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롱샹 성당을 가시게 되면 롱샹 성당이고요. 여기가 이제 롱샹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조금 그 이렇게 의미 있는 장소를 가게 되면 꼭 하루를 이곳에서 머뭅니다. 이제 공간이라는 것은 오전의 분위기가 틀리고요. 오후의 분위기가 틀립니다. 눈 오는 날이 다르고 비 오는 날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석사를 갈 때도 꼭 부석사 가을에 가게 되면 오후에 가서 부석사 입구에 평화여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쓰러져가는 여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머물다가 아침 새벽 6시에 부석사 무량수전에 올라갑니다. 자, 그 새벽의 분위기. 마찬가지로 이제 롱샹 성당에서 만약에 하루를 주무신다고 한다면 자, 이곳에 샤또라는, 샤또가 들어가는 그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호텔 수준들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근데 샤또, 지금 제가 그 정확하게 원고에는 있는데, 그 샤또가 1850년대 그 이곳에 석탄을 채굴하는 그 감독관을 위해서 지은 저택입니다. 이 저택이 호텔로 바뀌어서 이곳에서 그 만약에 투숙하게 되면 방이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주인이 파리에서 미술을 그 공부한 사람이고 대단히 핸섬합니다. 이 사람은 이 롱샹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 숙소에 머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같이 식사하는 것을 생활의 낙으로 삼습니다. 그 호텔 값도 비싸질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샤또에서 하루, 샤또라고 해서 딜럭스한 그런 샤또는 아니고요. 한 2층 정도의 아주 저 오래된 저택. 그리고 내부의 가구도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고 이제 저 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원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네스크 교회, 고딕 교회가 있었죠.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1910년도에 한번 불이 났다가 재건됐습니다만 롱샹 성당이 가보게 되면 100m 언덕이지만 올라가 보면 사방이 완전히 다 트여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한 요충지죠. 그리고 워낙 그 저 시야가 뚫려 있어서 한 5세기경서부터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던 곳으로 종교적 시설이 이또한 장소입니다. 워낙 사방이 열려 있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이곳을 점령을 해서 전략적 요충지로 삼습니다.
1944년이 이제 연합군 세력, 연합군이 독일을 서서히 프랑스에서 몰아낼 때죠. 독일군이 최후의 이 그 전략 후퇴지로 이 롱샹 근처로 삼습니다. 이때 연합군이 이곳을 이제 폭격을 해서 이 성당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파괴가 되죠. 파괴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도미니크 수도회가 나서게 되는데 이때 꾸뚜리의 신부가 르꾸르비제를 갖다가 이제 건축가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원래 도면까지 다른 건축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계획안이 취소가 되고 르꾸르비제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데 꾸뚜리의 신부가 르꾸르비제를 찾아가서 성당을 설계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꾸르비제는 거부를 합니다. 꾸르비제의 부모님은 개신교였었어요. 그렇지만 꾸르비제는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거의 교회를 나가지 않았죠. 나는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고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꾸뚜리 신부는 신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꾸르비제가 꾸뚜리의 신부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열차를 타고 롱샹 언덕을 방문합니다. 롱샹 언덕을 방문하고 나서 그 롱샹 언덕에 전개된 풍광에 감명을 받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여행했던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너무나 그 뷰가 흡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이 추진이 되죠. 불과 며칠 만에 이 계획안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구 조건은 세 개의 소예배당이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빗물이 저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런 조건 이외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배의 소예배당이 여기.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종교, 그 기독교 건축의 흐름을 봤을 때 조그만 예배당들이 옆에 이렇게 붙게 되죠. 개인 예배실이. 그런 그 예배당을 채플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채플이 저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계획안이 추진이 되는데요. 근데 이 성당 계획안이 너무나 돌발적입니다. 이런 성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만 하더라도 바티칸의 성미술 그 위원회가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당의 설계 기준이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꾸뚜리 신부는 이 계획안이 통과되리라고 기대를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미술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된 겁니다. 꾸뚜리 신부는 엄청나게 감동을 하죠. 자, 계속 도미니크 수도회를 말씀을 드리는데 도미니크 수도회가 개혁파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모든 전례라든지 모든 교회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꾸뚜리의 신부를 비롯한 개혁파, 도미니크 수도회들은 그런 전통에서 뭔가 새로운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죠. 그 추진이 담긴 프로젝트가 바로 롱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55년 6월 25일 날 오프닝을 합니다. 준공식을 하게 되죠. 자, 이 롱샹 언덕에 그 지역의 수많은 사회적 그 지위를 갖춘 사람들과 또 이곳이 부장성 대주교 관할이기 때문에 부장성 대주교도 이곳을 갖다가 이제 참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당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이 성당의 이날 주인공은 르꾸르비제입니다. 자, 프랑스의 신문 기자들이 전부 다 달려옵니다. 자, 오프닝에 앞서서 이 꾸르비제는 신문 기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많은 질문을 받죠. 그 다음날 꾸르비제가 어머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라고. 근데 꾸르비제는 끊임없이 어머님한테 그 부정을 당했죠. 어머니는 큰아들만 좋아했고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계속 면박만 좋았기 때문에 뭔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 르그룹 이제. 자, 여기에 부장성 대주교가 여기에 딱 드보아가 딱 그 이날 행사를 갔다가 직전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을 합니다. 근데 얼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자, 드보아입니다. 근데 이 드보아 주교보다도 롱샹 성당을 그 허락했던 대주교가 54년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 드보아가 신임 대주교로, 부상성 대주교로 온 거죠. 자, 이 대주교가 이제 오프닝 행사가 10시에 끝난 다음에 점심을 같이 하는데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말도 별로 안 합니다. 그 다음 이 부장성 대주교는 이날 참석한 이후에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부쾌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카톨릭 성당이냐 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날 수많은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13개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면 이 의미, 왜 롱샹 성당이 위대한 성당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여기에, 저기에 목재 성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자, 저게 기적의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이 성당은 일반적 성당이 아니라 순례 성당입니다. 순례자들이 1년에 두 번 방문해서 이 야외 공간에서 그 성모 대축일날 미사를 보는 순례교회입니다. 왜 순례지가 됐을까? 우리가 순례지는 산티아고 캄포스텔라라든지 뭐 산마르코 성당에 있는 그 마르코 성당의 유해가 마르코의 유해가 있는 곳이라든지 모두 다 성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저 나무 그 성모자 상은 이곳에 불이 두 번 일어나는데 두 번 일어났음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의 성모자상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 장소로서 이곳을 찾게 되죠. 자, 그래서 그날 행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자, 그리고 1962년도에도 이 거의 만여 명 이상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이날은 왜 모였느냐면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교회 개혁에 대한 시그널을 알린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보면 동쪽으로 엄청난 이런 그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바로 순례자 성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에 제단이 있어요. 외부에 십자가도 있고 여기에 성가대석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성모상도 있고 야외에서 미사를 보게 되면 성모상은 그 바깥을 바라보다가 내부에서 행사가 있으면 피봇실에서 내부를 바라다 봅니다. 자, 그런 그 용도가 있고요. 자, 이 전체 이제 배치도를 봅니다. 자, 롱샹 성당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걸어서 사람들이 100m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여정이 바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참로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차로 올라갑니다만 걸어서 뭐 올라가도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자, 이 성당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여기에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양쪽에 그 건물들이 부속 건물이 있는데요. 그 부속 건물이 바로 방문자 숙소입니다. 이 방문자 숙소는 그 일반 방문자가 아니라 그 기독교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그 신부라든지 이런 수도사들이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 이제 거주하는, 그래서 이 내부를 가게 되면 이 내부에 침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제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가 왜 있는지 이건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방위를 보면 이게 동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북쪽이고 이게 서쪽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그 성당은 서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당은 그걸 무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남쪽으로 메인 게이트가 있는데 방문자들은 다 거꾸로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고 이 벽 두께가 남쪽 벽 두께가 무려 3m입니다. 자, 왜 이렇게 두꺼울까? 자, 북쪽으로 진입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보게 되면 아까 초기에 그 설계 조건이 세 개의 소 채플을 만들어 달라라고 원래 그 계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커다란 그 대형 채플이 있고요. 대형이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작은 채플보다 조금 큰 규모입니다. 자, 여기에 그 메인 채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게 아침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게 저녁 예배당입니다. 의미는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는 그 예배당이고요. 그 저쪽은 저녁 때 빛이 들어오는데 아침 예배당은 오전에 가면 환상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자, 아침 예배당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우리가 교회하면 당연히 종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종탑처럼 보이지만 종탑이 아닙니다. 바로 요 밑에 바로 채플이 있고 여기서 빛이 들어가는데요. 이 성당의 둔중한 지붕은 벽하고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10cm가 떠 있습니다. 10cm가. 자, 이 성당에 27개의 크고 작은 창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3m 크기의 그 주출입문이 있습니다. 다 이게 내부의 그 종교적 의미와 상관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보르게세 미술관에 가게 되면 베르니니가 그 제작한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바로크 건축을 얘기할 때 이 베르니니의 다비드상은 사방으로 바라다볼 때 모든 모습이 다 다릅니다. 마치 이 롱샹 성당도 사방이 다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건축가가 사면의 모습을 이렇게 한 머리에 담고 설계를 할 수 있었을까? 감탄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자, 여기에 요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둔중한 이 지붕은 콘크리트 지붕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콘크리트 무게를 지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저 콘크리트는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자, 두께가 한 5cm 정도 되는 틀이 있고 그 안은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느냐? 르 코르뷔제가 왜 천재 소리를 듣느냐? 이 르 코르뷔제가 미국의 롱 아일랜드를 해변가를 거닐다가 이 개를 봤습니다. 개딱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개딱지가 이렇게 약간 그 뼈가 있고 안에 살이 있죠. 그 개딱지를 보고 아주 그냥 그 형태에 아주 그 유심히 그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져와서 자기 책상에다 놓고 이 벽 위에다가 저걸 얹어놔봐요. 개딱지를.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와 같이 연출을 한 거죠. 자, 요게 10cm가 떠 있습니다. 여기도 10cm가 떠 있고요. 13개의 구멍이 나 있고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통 우리가 그 일반적인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상부가 이렇게 짧진 않죠. 왜 이렇게 짧을까? 바로 이 짧은 십자가가 갖고 있는 어떤 고통, 예수가 고개를 숙였을 때의 어떤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재해석한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북쪽에서 바라다 본 건데요. 북쪽에 출입구가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화살표를 해놓은 것은 이 구조물이 이쪽으로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연출을 한 겁니다. 건축은 빛의 예술이다. 바로 롱샹에서 안토 다다오가 터득한 건데, 자, 저 빛이 어떻게 떨어질까? 요게 아침 예배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침 예배당의 벽은 다 빨갛게 칠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천정입니다. 뚫려져 있는 요 창으로 빛이 꼭대기에서 내부로 떨어지는데요. 빛은 색과 부딪혀서 빨간 빛을 품어내죠. 자, 이렇게. 그리고 벽은
스토크마검이라고 해서 뿜칠로 해서 이렇게 밋밋한 표면이 아니라 알갱이들이 이렇게 5cm, 3mm, 5mm 알갱이들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밑에 조그만 제단이 있죠. 촛불이 켜져 있고 여기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이 공간. 우리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게 되면 이 붉은 빛을 통해서 뭔가 심오한 정신세계에 빠지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아침 예배당. 근데 아침 예배당의 이 효과는 오전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12시 전에 태양의 고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바로 이런 모습. 자, 건축가의 위대한 역할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저 모습인데요. 그럼 저쪽에 그 대형 그 채플을 보게 되죠. 저 채플로 역시 빛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빛이 이렇게 이 공간은 그냥 자연광 그대로 벽면에 부딪혀서 그 밑에 빛이 그라데이션을 이루면서 제단에 떨어집니다. 촛불이 탁 켜져 있죠. 요 효과는 안토다다오의 건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노출 콘크리트에 빛이 부딪히는, 그리고 그 밑에 저와 같이 제단이 있고 옆에 메인 출입문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북서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북서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롱샹 성당은 바라다보는 각도에 따라서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북서쪽에서 바라다보면 여기에 콘크리트의 벽면이 뿔쭉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치 아기를 뵌 것처럼. 이게 뭘까? 자, 여기 보면 여기 평면입니다. 요 평면에 요 부분이 요 면인데요. 이거 뭐 닮았느냐면 사람 귀 닮았습니다. 귀의 형태입니다. 꼬르비제가 세상의 모든 음을 받아들여라 해갖고 교양학적인 구성으로 귀의 형태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개의 조그만 원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고해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보면 여기에 목재문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고해실. 고해실이 여기 튀어나온 거죠. 자, 그래서 내부에서는 고해실 면이 스트레이트고 바깥으로 보면 플랫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 평면을 보면 객석이 한 군데만 8열로 되어 있습니다. 50명 정도만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기능은, 메인 기능은 뭐냐? 순례자 교회죠.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를 보는 곳이고 내부에서는 이와 같이 소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롱샹 성당을 방문하면 우리가 교회 내부 가면 의자 때문에 내부를 잘 그 관람을 할 수 없죠. 마음대로 이 공간을 다 이렇게 그 볼 수 있고 이 공간은 여기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조도가 확보가 되죠. 자, 조금 한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서쪽입니다. 이제 서쪽으로 오게 되면 서쪽의 형태가 제일 차분하죠.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고 그 상부에 보면 여기에 황소의 코를 연상시키는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붕에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려서 여기에 수반에 떨어지게끔 만든 거죠. 설계 조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이곳에 불이 났었죠. 그런데 이곳에 물이 귀합니다. 비가 오면 물을 받아놓을 수 있는 수반을 여기다 둔 거죠. 그런데 르 코르뷔제는 인도를 여행하다가 수력댐을 봅니다. 그 수력댐을 본 걸 스케치를 해서 여기다가 도입을 한 겁니다. 끊임없이 그 개껍질에 껍데기를 걸었다 지붕에 도입을 하고 수력댐의 모티브를 도입을 하는 그야말로 창의적인 그런 삶을 산 건축가로 봅니다. 야, 측면에서 봅니다. 근데 롱샹을 방문할 때 비 오는 날이면 아주 실망합니다. 야, 내부에서 쏟아지는 빛의 효과를 못 보는 아쉬움이죠.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일종의 교양학이죠.
자, 여기에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요걸 우리는 고딕 건축에서 지붕에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가고일이라고 하죠. 바로 가고일을 황소의 콧구멍으로 재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숲 쪽으로 한 10m를 가면은 그곳에 종탑이 있습니다. 르크르비제는 설계를 할 때 신부가 아, 종탑이 어디 있냐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종을 쳐서 미사 시간을 알려야 되죠. 그런데 꼬르비제는 아, 종탑은 자기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설치하겠다 해서 그냥 계획안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곳 신부가 계속 미신쩍습니다. 아, 교회에 종이 없다 보니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르꼬르비제가 임시 계획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나중에 저와 같은 저 종탑을 별도로 숲속에 만들어 놨는데요. 저 종이 세 개인데 두 개는 이곳에 원래 있었던 교회가 있었죠. 거기에 쓰던 종입니다. 두 개. 그런데 기독교에서 3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하죠. 3위일차. 그래서 하나의 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작은 종을 아주 유명한 건축가 장 뿌르베한테 맡깁니다. 자, 장 뿌르베가 맨 처음에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이와 같이 위대한 성당에 내가 어떻게 종을 설계할 수 있느냐? 꼬르비제한테 누가 된다? 그런데 결국 맡아서 저 종을 설계를 하는데요. 저 종을, 조그만 종을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 유심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꼬르비제의 개념이 담긴 이런 그 저 장식물들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의 이름이 마리입니다. 마리. 마리 하면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것 같지만은 뭘 뜻하느냐. 꼬르비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입니다. 장뿌르베는 꼬르비제한테 헌정된다는 의미로 꼬르비제가 좋아했던 어머니의 이름을 여기다 붙이게 되죠. 자, 꼬르비제가 아주 즐겨했던 모듈러라는 그런 개념과 흡사한 조각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당 여기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